지금 배우실 태양복사와 지구복사 이걸 좀 연관관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험 문제 꽤 잘 나오는 편이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태양이 있어요. 얘가 우리한테 빛을 줍니다.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의 형태로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표가 있고요. 이제 열을 받아요. 가열이 되는 거죠. 열을 받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얘는 단파로서. 우리 아까 자외선 영역들은 다 단파라면서요. 단파고요. 단파란 얘기는 투과력이 좋다 그랬나요? 네, 투과력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뚫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안 보였지만 이런 식의 유리창이 있다고 떠올리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네. 어딘가에 갇혀져 있는데 우리가 잘 보호받고 있는 곳에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것들은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주려고 외기로 방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얘는 지구 복사라고 불리는 형태로 나가는데 장파예요. 장파기 때문에 투과력이 좋다 나쁘다? 투과력이 약해요. 투과력이 나쁩니다. 그럼 여기를 전체가 다 뚫고 나갈 수 있다 없다? 뚫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 현상 때문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 재복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정 부분은 나가겠죠. 어느 정도는 나갑니다. 방출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는 외기로 보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재복사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태양복사. 우리한테 들어오는 태양복사는 전체 어느 정도에서 어느 만큼만 들어오냐면 0.17에서 한 4마이크로미터의 파장 영역 중에 이 중에 얼마만큼만 들어오냐면 0.3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들어옵니다. 0.3에서 1마이크로미터 정도만 들어와요. 그럼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것들은 차단해 줍니까? 네, 차단해 줍니다. 누가 차단해 줍니까? 0.3마이크로미터 이하 되는 것들은 오존층이 차단을 해줍니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흡수해준다고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왼쪽 편이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영역이야. 이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은 그럼 누가 차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존 같은 것들이 흡수해주고 차단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상의 것들은요. 여기도 차단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역만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0.3에서 1마이크로만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여기 이상의 것들도 누군가가 차단을 해줘요. 얘 구멍 뚫려서 들어오는 이 여기 공간 외에 누군가가 차단을 해준다고. 누가? 이거는 이제 대기의 구성물질인 뭐 H2라든지 N2 이런 애들이 차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이에 자 0.3하고 1마이크로미터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누구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0.3에서 1마이크로미터 사이에 가시광선 영역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가시광선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마이크로미터 정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가시광선 영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우리가 이 안에 만약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빛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 내에 가시광선 영역도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만 들어오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큼만 들어오는 이 공간 구멍이 뚫렸으니까 이만큼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화학적인 창구라고 얘기합니다. 광화학적 창. 그래서 영문으로는 옵티컬 윈도우라고 표기를 하기로 합니다. 태양복사 에너지는 0.17에서 4마이크로미터 전체 파장 영역 중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0.3에서 1마이크로미터의 파장 범위다 라고 얘기했고 0.3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파장 영역들은 오존에서 흡수를 하고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파장 영역들은 CO2라든지 H2, N2 대기 물질들이 흡수를 해주더라. 그리고 이 안에 0.3마이크니까 0.4마이크로미터 정도서부터는 가시광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입구로 들어온 빛의 파장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태양복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영역들
이외에 더 많은 양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응? 더 많은 양이. 그러니까 0.3 이하의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존층이 좀 파괴가 되니까. 오존층이 소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0.3 이하의 영역들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들을 누가 파괴해요? 오존층 같은 것들을.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있나요? 비행기, 그죠? 낙스 같은 것들, 삭스 같은 것들 뿌려대면 오존을 소모하면서 지들이 산화가 되니까 얘네들이 점점 그 양이 줄어들더라. 오존이 소모되는 거죠. 여기 영향을 끼치는 것들, 이제 프레온 가스류 같은 것들, CFC류 같은 것들, S류 같은 것들, 아까 말씀드린 낙스 같은 것들. 네, 이런 애들이 오존을 소모하니까 오존층이 옳어지는 거죠. 그죠? 점점 두꺼워지, 뭡니까? 점점 옳어지니까 원래 우리가 들여보내면 안 되는 영역들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복사입니다. 지구 복사는요, 전체 지금, 뭡니까? 1마이크로미터서부터 들어온다 그랬었으니까 우리는 지구 복사의 에너지는 0.4에서 80마이크로미터의 범위는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보는 거죠. 0.4에서 80마이크로미터. 그 중에 아예 외기로 나가는 거. 나머지 것들은 다시 지구로 재복사되고요. 아예 외기로 나가는 영역들은 어느 정도 되냐면 8에서 15마이크로미터 영역들은 외기로 나갑니다. 우리 이 영역 80마이크로미터까지는 우리 적외선 형태인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복사돼서 외기로 나가는 영역들은 적외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8에서 15마이크로미터 영역들이 아주 잘 나가더라. 자, 그래서 이 영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기로 나가는 대기의 창구라고 얘기를 해서요. 어트모스피어 윈도우라고 표기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요. 이 범위를 물어봐요. 0.17에서 4마이크로미터. 그중에 얼마만큼이 들어오는가? 그죠? 그다음 지구 복사는 얼마만큼의 것들이 나가는데 그중에 진짜 통과돼서 나가는 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하시기로 해요. 요새 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1이죠? 일본 놈 치사해 하는 거예요. 여기가 1, 그죠? 1, 그 다음에 7,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했냐면 3일 운동을 했죠. 여기 0.3에서 1마이크로미터만 나간다면서 3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일제감정기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한 겁니까? 약간 우민정책 같은 거 있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국가 같은 것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한글만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약간 멍청해져요. 사팔뜨개가 됩니다. 멍청해지는 거죠. 뜨기? 사팔떼기? 이런 거. 그러니까 눈이 약간 사파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했다? 8월 15일 날 광복을 했다. 이것도 약간 어거지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워낙에 가끔 이런 거 물어보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일본 놈들이 치사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거 녹음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때는 다 그냥 이렇게 불렀어.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랬다고. 일본 놈 치사하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3.1 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사팔뜨기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가 사팔뜨기로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을 했다. 뭐와 관련된 거니까? 우리 광명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빛과 관련된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 부분 이제 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8에서 15마이크로미터 영역 것들은 나간다고 했고요. 그 나가지 않고 지구로 복사되는 양이 많아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는 균형을 이루고 있죠.
들어오는 것 대비 어느 정도 일정한 것이 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복사되는 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지표의 생물권도 보호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나가는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얘네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영역 범위 이상의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가는 이 창구 이외에 여기에 가득가득 있었던 이런 애들, SF6 혹은 이제 HFCS 그리고 PFCS 그리고 메탄, 뭡니까 또 CO2 같은 것들 혹은 아산화질소 같은 것들, 네, 이런 애들이 여기 층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열을 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지구를 조금 이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재복사시키거나 흡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 뭐라 그래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놓은 온실가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런 애들이 온실가스라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두꺼워진다 그랬죠. 무엇에 의해서? 인위적인 배출원에 의해서 얘네들이 층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양이 많아지는 거죠. 왜?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HFCS, PFCS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프레온가스와 관련된 겁니다. 프레온가스 우리 뭐 할 때 써요? 많이 에어컨 같은 것들 쓸 때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여기 CO2 같은 것들, 이런 것 뭐 할 때 많이 배출됩니까? 자동차 연소하거나 이런 부분들, 산업장에서 연소할 때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것들 위주로 얘네들이 많이 이쪽 공간 내에 그득그득 가득 차게 되면 그만큼 이 공간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 대신에 지구로 재복사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진다. 이 얘기인 거죠.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오존이 소모가 되면서 오존층이 조금씩 열 터지면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진다. 이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있고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실가스 6가지는 나중에 어차피 한번 외우실 거예요. 어차피 한번 외우실 건데 이거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조금 정리를 해둡니다. 자, 이것도 또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온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는데 그걸 하는 이제 주부 혹은 이제 남편분들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자꾸 피로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 그걸 할 때 뭐가 있어야 돼? 이가탄. 그죠? 잇몸에서 피나거나 염증 생길 때 이가탄. 그렇죠? 그런 걸 먹으면 좋다 이거지. 그래서 육아 활동이라는 것은 온실 속에 화초를 키우는 건데 육아 활동이라는 것은 매주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육불화황. 아산화질소. 메탄. 주 수소 말하는 거죠? 뭡니까? 수소불화탄. 이산화탄. 과부라탄소.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전부 다 뭘로 엮여져 있어요? 탄으로 엮여져 있죠. 육아만 육불화황 아산화질소라고 얘기하고 메탄, 수소불화탄, 과부라탄, CO2, 이산화탄 이런 식으로 탄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 6가지를 한꺼번에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태양복사와 지구복사 관련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칠판을 좀 정리를 하고요. 여기 있는 열 에너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그 받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반사되는 에너지의 관계에 의한 것들이 또 설명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